연이은 글로벌 공급망 악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경기도가 물류비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첫 지원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한해 최대 35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성남에 위치한 미용 패치 업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수출 비중이 높은데 지난해엔 미국과 중국, 동남아시아에 이어 영국과 새롭게 거래를 추진했습니다. 문제는 유류세 상승으로 1천만 원이나 되는 물류비. 경기도가 비상경제 대응 차원에서 예비비를 긴급 투입한 덕에 물류비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화성에 위치한 부품업체도 두 배가 넘게 올라버린 물류비가 수출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선 울며 겨자 먹기로 업체에서 물류비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던 상황. 신속하게 이뤄진 경기도의 지원을 마중물 삼아 수출 거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 제품 단가가 아닌 물류비 인상 요인, 그러니까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시면 그게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출도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도 성장하기 위한 큰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기별로 총 4번에 걸쳐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수출 금액이 2천만 달러 이하인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물류비의 70%,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단 화물연대 파업 피해 지원을 위해 1회차에 한해 350만 원으로 지원 한도를 높였습니다. 또 서류 심사를 간소화하고 해상과 항공 운임뿐만 아니라 물류 송장 내 모든 항목으로 지원 범위를 늘렸습니다. 지난해 7월 비상경제 대응 차원에서 예비비를 투입 250개사를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의 뜨거운 반응으로 올해는 정규 예산으로 편성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도는 원자재 가격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